난리요? 네, 오랜만에 이츠 라이브 녹화를 하러 왔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왔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에일리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디싱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잡아줄게 라는 신곡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곡은 힘들고 지칠 때 누군가 당신의 손을 이렇게 잡아주고 있다는 그런 리마인드를 해주는 그런 곡인데요. 이 곡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제가 음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잡아줄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어떻게 다음 곡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어떻게 위로해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앞에 클릭 있나요? 들어가는 클릭? 몇 개 듣고 들어가면 될까요? 드럼 소리가 마이크 타고 들어오나요? 혹시? 아, 여기 계시는구나. 혹시 드럼 소리가 타고 들려? 제가 최근에 잡고 싶었던 거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돼요. 제가 요즘 롤이라는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자꾸 제가 하고 싶은 캐릭터를 애들이 못하게 해요. 못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어하는 캐릭터를 할 수 있게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악기 연주요? 아니요, 최근에 많이 안 했어요. 예전에 플루 키고, 나 또 뭐 했지? 갑자기 너무 옛날이라 기억이 안 나네요. 진짜 오랜만에 뭐 드럼이나 피아노? 네, 옛날에 보여달라고요. 어떻게 이거 근데 앉아도 이거 쳐도 되죠? 허락받. 예전에 어렸을 때 그냥 교회에서 예전에 어렸을 때 드럼 치는 오빠들 옆에서 이렇게 보고 조금씩 배우고 잘 못 쳐요. 이거밖에 못 해요. 피아노 진짜 모르는데? 모르겠는데? 뭘 치지? 패드에 다리가 굉장히 기시네요, 우리 키보드 분이.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원테이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와서 기분이 진짜 좋은데, 이렇게 악기도 처음 만져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랜만에 만져보니까 지어서 좀 더 연습해보고 싶은 느낌이 확 드네요. 네, 항상 이곳에 오면은 즐기다 가는 느낌이 더 많은데, 다시 한번 또 좋은 곡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 부르면서 또 이곳에 오고 싶습니다. 네, 이츠 라이브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에일리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오늘 즐거웠어요.
수고했습니다. 퇴근.